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시민 행복과 대전 발전을 위해 새롭게 변하는 도시 대전. 그 중심에 서서 창조 경영, 혁신 경영, 정도 경영, 사회적 책임 경영의 경영 8기 정책 방향을 기초로 미래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전국 어느 공기업과 견주어도 손색없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공기업 대전 도시공사가 함께합니다. 1993년 2월 지역 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설립된 대전 도시공사는 대전의 지방개발공사로서 역사적인 첫발을 당당히 내디디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설립 이래 오직 대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한 길만을 걸어온 시민의 공기업 대전 도시공사.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왔으며 대전 시민들의 행복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전 도시공사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택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안 신도시 개발 사업과 유성구 학하지구 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였으며 국토의 중심부인 대전의 특징을 살려 대전 종합유통단지와 남대전 종합물류단지를 조성했습니다. 하소동 친환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대전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전 도시공사는 그동안 도안 신도시 5블록과 9블록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인 트리플 시티를 공급한 데 이어 노은 3지구 B4블록에도 트리플 시티 4레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트리플 시티 아파트는 주택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대전 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 브랜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영구 임대 아파트와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대전시 전역에서 추진하여 소외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은 물론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테마공원 오월드. 보문산 1원 68만 제곱미터 넓이의 오월드는 동물원과 플라워랜드를 통해 특색 있는 볼거리를 선사함은 물론 다양한 놀이시설과 공연시설을 제공하여 흥미로운 즐길거리까지 마련해 놓았습니다. 2016년까지 화조원과 숲속 체험 학습원을 갖춘 행평 근린공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사계절 테마파크 공원으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도심 속에서 만나는 생생한 자연. 대전 시민들이 자연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휴식을 찾을 수 있도록 대전 도시공사가 앞장섭니다. 깨끗한 도시 대전에 도시공사가 앞장섭니다. 대전시 전역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여 깨끗한 도시 대전을 가꾸어 나갑니다. 수거, 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까지 폐기물 처리 일괄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침체된 대전 원도심에 이제 도시공사가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성남동과 인동, 오류동에 순환형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원도심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사옥을 원도심으로 이전했으며 대전 원도심의 생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대전시와 긴밀한 협조 속에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대전 원도심을 창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6년 창단한 도시공사 펜싱팀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을 비롯 아시안게임 등 국내외 큰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지치지 않은 뜨거운 열정을 기초로 우리나라 펜싱계에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나누고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정성과 뜻을 모아 함께하는 드리움 봉사단은 수년 동안 소외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봉사활동과 나눔을 통해 이웃사랑을 먼저 실천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나누며 봉사하는 대전도시공사의 기업 문화는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많은 공기업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역의 활기찬 미래를 위해 대전의 핵심 성장 동력을 만들어왔고 무엇보다 고객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묵묵히 대전 시민의 곁을 지켜왔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과 책임 있는 기업 경영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대전 도시공사.